손가락으로 툭! 거꾸로 둔 꿀곰이 똑바로 설 때까지 계속 굴립니다. 마지막까지 꿀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 꿀 떨어지는 웃음사냥 파티 게임 꿀곰 굴리기입니다. 게임 구성물과 준비 방법은 간단한데요. 꿀은 총 24개가 들어있고 인원수에 맞게 각자 3개씩 나눠줍니다. 사용하지 않은 꿀 토큰은 상자에 넣어주세요. 마주 앉은 두 명에게 꿀통 2개를 주고 시작 구호와 함께 뒤집어 놓고 굴립니다. 꿀통을 가진 플레이어들은 동시에 꿀통을 굴리게 되는데요. 꿀통은 이렇게 똑바로 서야지만 성공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꿀통 굴리기를 계속하고 성공했다면 자신의 왼쪽 사람에게 꿀통을 넘깁니다. 꿀통을 받은 다음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뒤집고 굴리기를 반복합니다. 만약 꿀통을 넘겨주었을 때 누군가 앞에 꿀통 두 개가 모였다면 그 플레이어를 잡게 됩니다. 잡힌 플레이어는 자신의 꿀 토큰 한 개를 잃게 되고요. 다시 게임을 진행합니다. 새 라운드에서는 잡힌 플레이어의 왼쪽 플레이어와 그 대각선 위치의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자, 꿀통을 굴리다 보면 바로 한 번에 뒤집기가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고 싶은 사람에게 꿀통을 줍니다. 단, 이미 꿀통을 가진 플레이어에겐 줄 수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플레이어를 잡을 수 있겠죠? 자신의 꿀 토큰이 남아있지 않다면 게임에서 즉시 탈락하고 두 명이 남게 되면 마지막 승부를 겨룹니다. 마지막 승부는 누가 먼저 꿀곰을 뒤집는지 겨루게 될 거고요. 마지막까지 꿀 토큰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